네, 안녕하십니까. 전 서창전기통신의 이강용 부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력량계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RF통신을 통한 원격검침과 각종 교통관리, 안전보안, 공공서비스들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계량기면 계량기, 뭐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아니면 뭐 신호등이면 신호등 이런 공공서비스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통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든 정보를 취득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별도의 빅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생활의 편의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응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진정한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하나하나의 정보가 단순한 정보가 아닌 그 외 다른 정보와 만나서 융합이 돼서 더 발전적인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수요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모든 정보를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전체 정보를 융합하고 관리해서 일상생활에 녹여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뼈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